존스홉킨스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한테는 이 세 가지 코어 빌리브라는 게 있대요. 하나는 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이! 할로! Brauchst du Hilfe, oder? Nein, nein. Bietet immer so ihre Sachen an. Oh, wie lieb. Ja, das ist ganz nett. 어떤 애기가 저한테 먹을 거를 갖다 주러 왔었어. 네. 그래가지고 나에 대한 믿음은 이제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내지는 아 그래도 사람들은 정말 좋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고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야. 뭐 그런 거고요.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은 그거죠. 그래도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별 가치가 없는 곳인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삶을 살아왔던 가장 큰 이유가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씨앗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제가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세상을 살아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저라는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뭐 얼마나 큰 부분이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야기들도 당연히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게 제가 노력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안에 깊이 있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서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보고 듣고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이거는 나한테서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이혼과 싱글맘 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에 대한 믿음을 쌓아나가게 된 거죠. 9년에 걸쳐서. 그래서 저는 사는 게 진짜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을 찾아봐요. 동물을 구조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서로 도와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참 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그 동물이 자기 새끼를 챙기는 모습 있잖아요. 배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잠을 자는 해달이라던가 그런 모습들 너무 귀엽잖아요.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힘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아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이 이 힘든 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 이런 아름다움과 서로 돕는 모습들 이게 이 세상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회복 탄력성도 좋은 편인 거죠. 그래서 예, 굳이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렇게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 나에게만, 나만 왜 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어른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예측이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제 결혼을 하고 혼혈인 아이를 가졌을 때 인종차별에 대한 거,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이상 아 이제 앞으로 바람잘 날이 없겠구나 하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죠?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다는 건 있잖아요. 원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왜 영면하시라고 영원히 쉬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는 사람들도 스스로 이제 편해지고 싶다고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번거롭고 번잡스러운 거는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잘 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면서 더 단단해진 부분이 있기도 하죠. 예전에 독일에 처음 와서 어학원에 다녔을 때 아프리카 대륙 어떤 나라에서 온 아저씨가 있었어요. 맨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에서 모임이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그러는 아저씨였는데,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미국에서 온 어떤 아저씨가 맨날 그 아저씨 대신 돈을 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맨날 저 아저씨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미안한 기색도 없고 그런 거 좀 뻔뻔하지 않냐, 괜찮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이 선교사여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랐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흑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온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DNA에 각인이 돼 있답니다. 삶을 긍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언제 어느 때든 웃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DNA에 새겨져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렇구나. 왜 피카소도 그렇잖아요. 되게 추상적인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린애 그림하고 막 피카소 그림을 비교해 놓은 그런 사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피카소가 청소년기에 이미 그 세밀화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추상화로 간 거잖아요. 5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그림으로. 아, 그리고 니체가 했던 말에도 그게 있죠.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 같은 삶. 거기서도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어린아이로서의 삶의 회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저번에도 그렇고 제가 자꾸 니체 얘기를 하니까 뭐 니체를 엄청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에 관련된 책 한 권도 읽어본 적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가게 된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흑인 아저씨가 무한히 삶을 긍정하고, 피카소가 세밀화의 정점을 찍고 어린아이 같은 그림으로 회귀를 한 것처럼 저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결국은 원초적인 힘, 해맑고 무한 긍정의 힘으로 회귀를 하는 거죠. 웃으면서 살아도 한 세상, 울면서 살아도 한 세상, 그죠? 어차피 그런 인생이라면 기왕이면 웃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소풍 같은 삶, 그렇죠? 올드보이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웃어라, 온 세상에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울 때는 방구석에 갇혀서 혼자 쭈그리고 울어야 되지만 웃으니까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기로 결정을 했고, 더 많은 사람과 더 적극적으로 웃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절주절 아무 말 대잔치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안녕.